세계의 이혼이죠. 송혜교 씨, 송중기 씨. 그 송중기 씨가 결혼 두 번 할 사주라는 그런 얘기도 있거든요. 예. 정말 그럼 이 두 사람은 이혼할 사주였던 것 같아요? 이거 이제 진짜 민감한 문제인데. 그러니까 이게 궁금하더라고요. 두 사람의 사주를 놓고 본다면 송중기 씨는 있잖아요. 송중기 씨의 거기 있잖아요. 압박을 누를 수 없어요. 견딜 수 못할 겁니다.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혼의 결과로 갔을 거라 생각합니다. 그러면 결국 해야 될 뭐 운명 같은 거? 아니요, 궁합 자체가 안 맞았습니다. 아, 궁합 자체가 안 맞았다? 예. 현빈 씨하고 예. 손예진 씨. 현빈 씨 경우가 오히려 있잖아요. 불안감이 있다면 저는 손예진 씨한테 있는 게 아니고 예. 현빈 씨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여긴 뭐 어디까지나 무슨 뭐 사적인 어떤 감정 뭐 이런 게 개입돼서 하는 건 아니고 예. 선생님 지금 보이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. 그렇죠. 한 커플 더요. 예. 박신혜 씨하고 최태준 씨. 위험하죠. 아 위험해요? 예. 왜 위험할까요? 이분들은 또. 최태준 씨는 이제 좀 외골수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렇기 때문에 일구일투족을 다 내가 행동 반경 알아야 됩니다. 하지만 말 그대로 저기 박신혜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못 견딜 수도 있어요. 자유로운 영혼이에요. 일거수일투족을 서로 그 다 알려고 하는 거는 아무리 의좋은 부부라도 그건 옳지 않아요. 이분 같은 경우는 박신혜 씨를 좀 못 견딜 수도 있다는 그런 쪽으로 저는 짚어보는 거죠. 그런데 좀 늦었지만 또 구준엽 씨하고 서희원 씨도 있어요. 기운받는 사주. 아. 서희원 씨 같은 경우이고 구준엽 씨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있잖아요. 지켜줄 수 있는 거. 부부 간에 있잖아요. 금이 없을 거라 생각해요. 그래요. 제가 생각해도 네. 저도 개인적으로 봐도 끈끈할 것 같아요. 어떻게 보면 지금 예. 역대 지금 현재 아까 사주를 불러주신 예. 커플 중에서 있잖아요. 예. 근데 이거 가장 안정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. 진짜 사나이 있잖아요. 박군. 박군하고 한영 씨 있잖아요. 이분들도 궁금해요.